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3,506억 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만 상장사는 아닙니다. 비상장사예요. 자세하게 공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비상장사인데 그 비상장사에도 이제 그 자본이 일정 이상 되면 이제 공시 대상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어저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4조 6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4,236억 원을 났는데 순이익이 특별히 3,506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한다면 전년 동기에는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는 한국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이 없었고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였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제 3,506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주식 투자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힘입어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3,50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한국 금융지주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투자증권 자체에다 투자할 수는 없고 한국투자증권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고 한국금융지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은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증권사들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2,512억 원올 1분기 실적입니다. 순이익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 1분기 순이익이 2,890억 원, KB증권도 2,220억 원이라는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권사 전체적으로 대한 그 실적이 호실적이기 때문에 증권사 내부에서 증권맨들이 이제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았다, 월급을 얼마를 얻었다 이런 것이 회자되고 있지만은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증권사가 이렇게 그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에 투자해도 되는가라는 이제 우려는 다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그 재테크 포트폴리오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최근에 있던 그 코인 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역시 이제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자체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횡보를 하는 것이 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도망을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주식 투자를 통한 그 증권이 활황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권 자체도 우리가 투자할 매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또 하나 점은 무엇이냐면은 개별 증권사 종목 중에는 특별히 개신증권과 신영증권 같은 경우 배당 순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제 개신증권이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 그 지배주주가 보통 우리 오너라 말하는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들에게 돌아올 합법적으로 돌아올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개신증권이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년 정도 그 투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꾸준한 배당 수익률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동시에 이제 염두에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나 그 코스닥이 횡보하고 있지만은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비교해봐도 21% 늘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 증권사들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